여기는 메밀국수하고 수육하고 먹어야 맛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놈들도 왔구나.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라. 다 곱빼기로 해주게. 계산은 앞에 있는 분이 하실 테니. 왜 내기를 했어. 내가 미쳤지. 여긴 양도 작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샌밭 막국수. 샌밭 막국수? 뭐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촌 근처인데? 진짜 밭에 있네 아파트가.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시원한 음식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멀리 속초에 있는 백촌 막국수를 리뷰했었을 때 댓글 중 샌밭 막국수가 맛있다고 제보를 주셔서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은 원래 춘천에 본점이 있고 여러 곳에 분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온 곳은 교대역 서초점입니다. 넓은 인테리어와 전자석은 테이블석입니다. 이곳의 위치가 서초 센트럴 플라자라고 커다란 상가 지하에 있는데 자차로 오시는 경우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네요. 1970년부터 춘천에서 3대째 운영을 하는 곳이라 유명했다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메뉴는 막국수 외에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막국수의 가격이 강남의 물가가 어떤지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망설이니 직원분이 오셔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전 특도전 한 장, 그다음 네. 한육 하나, 네. 그다음에 그냥 꽃배기 하나, 맛배기 하나 하세요. 예. 특도전 한 장은 네. 금액이 뭐예요? 17,000원. 이게 두 장이 나와요. 아, 한 두 장. 장만 됩니다. 아, 한 장만. 예, 한 장만. 한 장하고 네. 한육 하나하고 막국수 두 개요. 네. 네. 메뉴에는 없는데 양 조절이 가능하네. 그지? 아, 그러니까. 면수가 나온 건가? 이거? 면수야? 면수네, 면수. 면수를 주시는데 구수한 메밀의 향이 은은하니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열무. 과연 맛은? 그냥 열무인지 어때요? 맛있다고? 그냥 열무김치인데? 그냥 막 이렇게 김치인데 어? 나는 이렇게 간이 안 센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비교적 심심한 맛의 열무김치였습니다. 얘네들은 수육을 시키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육이 먼저 나왔는데요. 우선 비주얼적으로는 양이 좀 작으며 얇게 썰려진 모양입니다. 육질이 쫀득하고 탱탱한 느낌이 눈에서부터 보이는데요. 과연 맛은? 맛있어요? 먹어봐요.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 어, 되게 부드러운데? 수육이 비교적 얇게 썰어져 퍽퍽함 없이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삼겹살 부위를 사용한 듯 합니다. 첫 입을 먹자마자 살짝 훈연되어진 맛이 났는데 뭔가 고기의 느낌보다는 햄의 느낌? 지방층이 있지만 느끼하지 않고 오돌뼈의 부분도 부드럽게 씹혀서 입안에 착 감기는 감칠맛 또한 괜찮았습니다. 보통 감칠맛을 내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미온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뭐 사용하신다 해도 요즘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조미료입니다. 예전에 취사병 시절 국에 미온을 넣다가 실수로 봉지채로 국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때 동기들과 고참들이 맛있었다고 가장 많이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보면 미원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건 뭐... 닥쳐이 병신 새끼야! 죄송합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그렇다고 이 업소가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맛 밸런스가 괜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메뉴로는 녹두전이 나왔는데요. 녹두전의 색상이 상당히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바삭함이 젓가락을 통해 전달되어 느껴질 정도였어요. 과연 맛은? 어때요? 광장시장에서 먹는 녹두전이 더 맛있기는 한데 근데 확실히 기름이 좋다. 시장에서 먹는 것보다 덜 느끼하고 기름이 좋네요. 녹두전은 예전에 광장시장에서 먹은 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시장의 녹두전이 살짝 기름을 머금어 느끼한 맛이 올라왔다면 이곳의 녹두전은 뭔가 기름을 잘 털어낸 튀김의 느낌이랄까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조금 딱딱한 겉면은 반죽의 비율도 한몫하는 것 같았습니다. 녹두전이긴 한데 조금 고급진 느낌이 좋았어요. 여튼 각기의 매력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두 메뉴를 다 먹을 동안 막국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는 뽑나봐. 이곳은 춘천 막국수가 아닌 함흥 막국수였나? 좀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은 주변의 물병 모양이나 룸의 구조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의 메인이 나왔습니다. 야구공 마냥 잘 말아진 막국수의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양은 많은 듯 적은 듯 제가 보기엔 뭐 약간 좀 작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주얼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나 막국수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아까 수육과 같이 먹어야 제맛이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드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제가 먹는 스타일은 물막파 스타일이라 육수를 조금 넣고 비벼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비비는 게 불편해 보이지만 참아주세요. 스킵하겠습니다. 과연 맛은? 기본적인 맛이 괜찮은데? 고소하고 이게 맛있네. 어때요? 막국수보다 훨씬 맛있다. 그 인정. 거기 남양주까지 안 가도 안 가도 돼. 특별한 맛은 아닌데 면을 먹으면 계속 땡기는 감칠맛이 괜찮은 편이었고 맵거나 자극적이잖아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맛인 듯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기본적인 양념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동치미 육수를 넣어도 잘 어울리고 식초나 겨자는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도 면이 메밀 함량이 되게 많은 것보다는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맛집들 가보면 요새는 여름철이니까 냉면이나 메밀 쪽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나는 면 식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 면 식감 맞추는 게 진짜 힘든데 정말 정확하더라고. 거의 백촌 막국수랑 그 면 식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굳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 아까 이모님이 말씀하신 게 총 시키면은 좀 양이 작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아까 정식 그거 사진으로 봤거든. 너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거는 딱 짧은 여자 둘이서 와가지고 그거 하나씩 각자 먹으면 되는 양이 다 하나씩은 시켰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싹 막 배부르다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아쉬운 점은 맛은 있으나 양이 너무 작아서 여성분들이나 입 짧으신 분들 기준 정도네요. 저는 국물까지 싹 다 먹었지만 그닥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가본 막국수 식당 중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 정도의 맛을 내는 곳은 거의 보기 어려웠으며 이 정도 비싼 가격 또한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오?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총 48,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1970년부터 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샘밥 막국수 분점을 리뷰해봤는데요. 춘천까지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점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물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는 점,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맛과 깔끔함은 재방문 의사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